오늘은 욥기 8장이죠. 욥기 8장은 앞에 두 장을 욥이 한탄하고 괴롭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노가 있고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죽고 싶고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나를 왜 격려하고 알아주고 위로하지 못하나 그런 고백들을 그제 어제 했죠. 정말 밤이 힘들다.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참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죠. 걱정 때문도 신경이 예민해서도 그러고 몸이 안 좋아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은 다 자는데 밤이 아픈 사람 밤에 더 아파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달게 못 자고 정말 힘든 삶이죠. 예. 근데 이 빛달의 반응, 일절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빛달이 반응하죠. 언제까지 그렇게 괴로운 말만 할 것인가? 사실 그 들어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같이 마음이 상하거든요. 예, 그래서 상담하고 들어준다는 것도 속이 상한 사람은 그 못 듣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넓어야 되고 그 사람을 품어야 되고 그 아픔까지 다 내가 담당할 마음이 있어야 받아주기 쉽죠. 그래서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와서 넋두리한다. 속이 상해서 막 화를 낸다. 그걸 받아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누가 화내면 나도 화가 나고 막 듣기 싫고 그런 거지. 그걸 다 그러냐고 막 풀 때까지 받아주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녀들도 와서 막 뭔가 불평을 하고 뭔가 속상하게 하면은 가서 무지려 부르기 쉽거든요. 사실 살리려면은 다 좀 받아주고 화를 품어주고 들어주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자, 그 말 자체를 잘 안 받아주죠. 경청이 안 되고요. 헛소리라고 그러고 자, 3절 하나님은 실수나 잘못이 없는 분이다.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이지만 지금 욥한테는 그 옳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옳은 말도 필요할 때가 있고 적절할 때가 있겠죠. 자칫하면 우리도 그러니까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쉬워요. 원칙만 이야기하기 쉽고요. 4절은 더 어려운 말이죠. 죄값이다. 하나님이 지읍시 그러게. 물론 틀리지 않지. 그러나 여기다가 그 말을 하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그러니까 정의를 말하고 옳은 말 해도 안 할 때가 있잖아 말이지. 부부간에도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이지만 뭔가 마음에 거스리고 속상한 말이 있잖아. 자, 지혜가 없지 어떻게 보면. 5절에서 6절, 7절이 유명하죠. 웬만한 집에 개업하면 갖다 주니까 다 붙어 있어요. 크게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네가 청결해지면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지금은 약하지만 점점 좋아진다.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4장에 보면 의인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돋는 햇볕이 비친 것처럼 점점 밝아지고 광명에 이른다.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사는 사람은 게하시같이 적지만 점점 자라서 큰 열매를 이룬다. 맞지요? 예. 적어도 바르게 살면 좀 가진 것이 적고 수입이 적어도 하나님 모시고 살면 결국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생명의 성령이 합니까? 결과가 점점 좋아진다. 근데 뭘 그냥 한 번에 가져다가 헛된 짓이나 하고 죄 좋아하고 그건 훨씬 비참한 결과가 온다. 자연이체하고 같지요. 나무가 자란 것도 눈에 안 보이게 뿌리 박히면 자란 거고 뿌리 병들면 안 되는 거고 식물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기분이 좋고 은혜 받고 점점 좋아진 게 좋은 거지요. 예. 자연이체하고 같다고 봅니다. 예. 한 번에 뭐가 됐다 그건 좀 아니죠. 예. 자, 회개하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생명의 은혜를 구하고 그 소망 있고 좋아지는 길이다. 욥에 있는 이런 말씀이 다 지혜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욥은 지혜를 말하고 있다. 믿음의 사람의 지혜. 동서 옛날에 그런 오래된 문화에서 지혜. 인간들이 정말 이게 중요하다. 그들의 지혜가 지금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물론 더 원칙적인 지혜지요. 한편만이 아니고 땅에서 인간들의 어떤 그런 지혜도 말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아침 누가 막 그렇게 막 괴롭고 힘든 말하면 일단 좀 다 들어주고 그 마음이 풀 때까지 받아주고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이런 마음가짐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닐까. 그러려면 내 마음이 좀 더 넓어져야 되겠고 그렇죠? 품을 수 있어야 되겠고 뭔 말을 해도 좀 받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 4절 이하 정말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오고 내 마음과 삶이 깨끗해지는 거,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같이 하시는 거, 이건 정말 생명의 길이고 좋아지는 길이다. 8절에서 10절은 무슨 말씀합니까? 지혜를 배워라. 지금 우리가 살아봐야 철들고는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살아봐야 인간은 자기 살기에 바빠서 애들 기르다 보면 뭐 얼마나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한 세대 끝나보면 조금 보이고 그런 거죠.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인간이 살아온 그런 지혜가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은 얼마나 적은가.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그게 믿을 만하냐 그 말이에요. 왜? 자기 안에 욕심이 있고 죄가 있고 어두워져 있는데 자기 지혜나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많이 스스로 속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후회도 많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알겠습니까? 인간은 영이 타락해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거듭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말씀도 받는 거지 그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다. 자, 8절에서 10절 내 지혜가 부족하면 다른 분의 지혜라도 배워야 된다. 어떻게? 지혜의 책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할 건가, 처신할 것인가, 태도를 가질 것인가,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자,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배운다. 정말 오래된 고전, 정말 귀한 성경에 있는 지혜를 배우고 지혜롭게 살아가자. 11절입니다. 11절 이하는 자기 말에 대한 어떤 또 고백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11에서 13절은 뭐지요? 왕골은 수렁에서 자라지요. 시골에서 왕골, 왕골이 그 돗자리 만드는 겁니다. 천연 돗자리. 예. 이거 사죠. 물이 항상 질퍽한 있는 수렁에서 자라는 겁니다. 왕골이 풀없이 어떻게 자라겠느냐. 우리의 삶이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싱싱하게 자랄 수 있을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물이 없는 인생과 같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떠난 자는 곧 마를 거다. 지혜 없는 사람 어떻게 살지요? 시편도 지혜를 말하지요. 지혜 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 따라가요. 교만하다고 그래요. 함부로 죄짓기 좋아해요. 그건 그냥 쭉정이처럼 없어질 거다. 생명이 없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아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생하고 자기 영혼이 벌써 좋아지죠. 14절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뭐냐? 거미줄 같은 거. 거미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별것도 아닌 거 붙들고 그러고 살아간다고 말해요. 자기 어떤 경험이나 자기 지식이나 그걸 믿고 사람 참 사람 있죠. 사람이 과연 자기 믿음대로 그렇게 될까? 그게는 거미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헛것이야 어디 보면. 그래서 우상을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영혼이 변치 않고 생명과 복의 그런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돈이란 건 있다가도 없어지고 나라는 것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사람은 내 생각이지 자기 생각 따라오고 있잖아.
그렇게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지. 16절, 중요한 것은 뿌리다. 식물의 생명은 뿌리에 있잖아. 뿌리에서 물 빨아들여야 자란 거지. 뿌리가 잘라지거나 뽑히면 꽃이 들지요. 뿌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영역 같지요. 그러나 내 삶이, 내 영혼이 생명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 거기서 뭔가 은혜를 흡수하고 있어야 된다. 주님과 뭔가 연결돼서 그게 성령의 일이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포도나무 진액이 흘러오니까 자연히 열매지요. 성령도 그러잖아요. 그걸 금지할 법이 없느냐.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도 좋아지고, 평안도 좋아지고, 사랑도 좋아지고. 그런데 그 생명이고 사랑이신 주님은 없고 엉뚱한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어쩝니까? 불안하지요. 허망하지요. 배신당하지요. 내 뜻대로 생겨 뭐가 있겠어요, 세상 일이요. 자, 뿌리, 뿌리. 이입절리야 다시 한번 그는 탄원을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호소를 하고, 그렇죠? 선언하고 호소하고 주장하고 탄원하고,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자기의 말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증거해 나가는 것, 그것도 지혜지요. 결론 부분은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악인을 도우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생명이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은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왜요? 주 안에서란 단어가 꼭 있어요. 위에서 믿어야 됩니까? 생명. 내 영혼의 생명이요. 내 마음이 밝아지고, 성령이면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 입술의 즐거움은 뭔 말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진실하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갔다 하면은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온다고. 기분이 좋아. 근데 새벽 기도 갔다 와서 기도가 안 되면서 짜증이 난 거야. 그냥 아침부터 가서 막 속상한 소리를 하지, 막 꾸지람을 하고. 그럼 애들은 듣고 있다가, 엄마가 왜 새벽에 갔다 와서 저렇게 우리한테 화낼까? 아주 기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해요. 저거 안 갔으면 성질 안 할 텐데, 갔다 와서 저런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남편도 마찬가지 어른이지만, 여자가 뭔가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있으면은, 그냥 같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제발 마음도 편하고 얼굴도 펴고 가서 노래는 못 불러서 좋은 말 해야 됩니다. 자, 22절. 악인의 집은 망한다. 다 잘 살라고 애를 쓰지요. 죄악이 있으면 이것은, 이건 저주다. 이거 이제 회개해야 되지요. 자, 오늘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 중요하고 참된 지혜라고 말씀드렸지요. 남의 말을 받아주면 그 사람 마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 하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러나 가족이 중요하다면
가족들의 마음은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속상한 말에도 좀 그 마음도 좀 받아주는 것이 지혜인 것 같고, 옳은 말만 딱딱 하는데 죄값이라고 그러고 이런 건 조금 지혜 없는 것 아닌가. 뿌리가 잘못되면 안 된다. 풀은 비면 또 싹이 나기도 하고 나무가 펴져서 또 나오기도 합니다. 뿌리만큼은 튼튼해야 된다. 나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내 안에 계시면 큰 희망이 있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